스마트폰을 새로 사려고 하면 항상 고민되는 문제, 바로 삼성 갤럭시냐 아이폰이냐죠? 이 두 브랜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의 팬층도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 갤럭시와 아이폰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은근 중요한 게 누구나 취향과 필요에 맞는 스마트폰을 고르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이니까요. 자, 이제 두 스마트폰의 차이점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운영체제. 아이폰은 iOS를 사용하고 삼성 갤럭시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죠. iOS는 직관적이고 간편한 사용성을 자랑하며 안드로이드는 커스터마이징과 다양한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둘째, 사용자 인터페이스. iOS는 깔끔하고 단순한 디자인을 고수하는 반면 안드로이드는 위젯뿐만 아니라 홈화면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요. 셋째, 하드웨어와 디자인. 아이폰은 단일 제조업체인 애플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아주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반면 삼성 갤럭시는 매년 디자인을 혁신하여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넷째, 앱스토어와 생태계. 애플의 앱스토어는 보안이 강력하고 엄격한 검토를 통해 질 높은 앱을 보장하죠. 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훨씬 더 다양한 앱을 제공하고 개방성이 큰 장점이에요. 마지막으로 가격과 기기 선택의 폭. 아이폰은 가격이 높아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프리미엄 제품이지만 삼성 갤럭시는 다양한 가격대와 모델을 제공하여 선택의 폭이 넓어요. 정리해보자면 운영체제 iOS와 안드로이드, 깔끔하고 직관적인 iOS, 유연한 커스터마이징의 안드로이드, 통일감 있는 아이폰과 혁신적이며 다양한 갤럭시 모델, 질 높은 앱을 제공하는 앱스토어, 다채롭고 개방적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 프리미엄 아이폰들, 다양한 가격대와 폭넓은 선택의 갤럭시. 두 제품 모두 각각의 강점과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기능과 디자인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고민하는 거죠. 결국엔 자신에게 맞는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잘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보세요.